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마입니다. 예전에 제가 스킨케어에 정말 좋은 반도의 토너 그리고 크림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토너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자세한 설명을 드렸어요. 어떻게 사용하고 제가 어떤 빈도로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드렸는데 크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반도의 어성초 크림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하고 또 사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준비됐나요? 네, 우선 제 상처가 힐링되었답니다. 완벽하게 힐링되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컨실러로 가리니까 안 보여서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이 두 가지 제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성초 토너 그리고 어성초 크림이에요. 보시면 저번 영상과는 다르게 정말 많이 사용했죠. 반도의 어성초 크림은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이고요. 지치고 생기 있는 피부를 가꾸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크림인데요. 어성초 같은 경우는 피부 진정작용으로 유명하죠. 게다가 이 제품은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같이 30대 초반 그리고 20대 후반 분들이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향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향이 은은하고 약간 어느 화장품에서 맡아보지 않은 그런 향이 나서 너무너무 좋아서 사용할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보면 유분감이 없는 크림이에요. 저는 약간 건조한 편인데 또 트러블도 자주 나서 유분이 많은 크림을 선호하지 않는데 어성초 크림 같은 경우는 그런 유분이 없어서 사용감이 정말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좋았던 점이 이렇게 그냥 두 가지만 바르면 되니까 스킨케어가 너무너무 간단해져서 진짜 살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진짜 많이 발랐어요. 토너, 스킨 토너 같은 거죠. 아이크림, 앰플 막 이렇게 막 엄청 많이 발랐는데 그냥 이렇게 두 가지만 바르면 되니까 시간이 많이 절약돼서 또 그것도 너무 좋았어요. 비건 포뮬러이기 때문에 뭐 비건 제품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고요. 게다가 용기도 이렇게 튜브형으로 담겨져 있어서 좀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튜브 말고 이게 뭐라고 하죠? 단지에 들어있는 것들은 약간 스패츌러를 활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귀찮거나 아니면 손으로 해서 좀 비위생적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았는데 이렇게 튜브 타입이어서 또 사용하기가 너무 좋았어요. 자, 제가 활용하는 모습 비롤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감상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두 번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운동 갔다 와서 씻고 활용하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두 번 정도 발라주면은 뭐 스킨케어는 해결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I 활용 팁! 하루에 두 번 바른다. 아침 세안, 저녁 세안 후 반도에 토너와 함께 활용하면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게 제 두 가지 활용 방법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게 제가 준비한 영상의 전부이고요.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점이 오다 보니까 이제 피부가 많이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크림 같은 경우는 필수인데 이 반도의 어성초 크림 한번 사용해봐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림 그리고 스킨 이렇게 두 가지로 스킨케어가 해결되니까 정말 간단해요. 그래서 나 스킨케어에 관심이 많지만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엔 좀 힘들다 그런 분들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채널이 처음이시다면 제 이름은 에마이고 주로 패션, 뷰티,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피트니스 관련 영상을 매주 제작하고 있으니까 자주 와서 봐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 Thank you.